언니, 어디 한번 물어보자. 언니 44세에, 언니 44세에 내 인생이 조금 전환점이 왔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때 이제 이혼을 결심할 때겠죠. 신랑하고? 네, 그때쯤. 44세에? 44세에 내가 인생에 고난점이 왔고, 도장을 찍을 시기가 왔고, 마음에. 그때 언니가 큰 결심은 이미 결혼해서 내 둘째 낳기 전에 마음은 먹었었고, 언제 이혼할까 벼르고 있었고, 그럼 조금만 내가 기다려주면 신랑이 변하지 않을까, 그 기다려주는 인생이 44세에 내 마음속에 종주부 찍은 거지. 그쯤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44세 종주부 찍었고 46세에 또 종주부를 또 찍었다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 그때 이혼을 했겠죠. 44세에 내가 마음속에 신랑하고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46세에 종집을 찍어버리고 뭐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 나이에 독립을 했을 거예요. 46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내가 40대요 지금. 후반 말하자면 40대 후반에 언니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대요. 다 그랬나? 그랬나가 아니라 오늘은 여자친구 솔찬이 센 사주가 왔어요. 여자친구 내가 정말 깡다고 있었고 조금 내 남편이 잘나간 신랑 만났다면, 나를 좀 뒷받침해준 신랑 만났다면 하늘의 별이 되라는 사주야. 기가만 대답해요. 여군의 장교가 되든, 뭔 말인지 알겠죠? 해군의 장교가 되든, 나 그거 모르겠어요. 경찰의 장교가 되든, 뭐 경찰도 장교가 있어요? 경찰의 서장이 되든 여자로서 그만큼 큰 사주를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뭐 애교관이 되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나랑 너가 안 먹어요? 그만뒀어요 이제. 왜? 이것 때문에. 왜? 장사하느라고. 이게 그, 돈이 될 것 같고 또 그냥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 나란 녹을 먹자니 돈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내가 밖에 세상을 보자 하니 돈이 많이 보였어요. 돈이 보인다기보다 이제 좀 이제 지겹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또 이게 나름 또 장사도 해보고 싶은 마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후반에 다 결정된 건 이르자고. 아니죠. 이제 내가 지금 5년 전에 이미 장사를 했으니까 6년 전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만둔 거는 40대 한 후반쯤에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40대 후반 정도에 회사.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신랑이랑 종주부 찍은 것도 40대 후반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내가 내 직장도 좋은 직장을 종주부 찍은 것도 40대 후반이요. 40대 후반에 언니는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또 40대 후반에 내가 내 집에 만약에 가족이 하나 있었다 치면 40대 후반에 또 하나를 내보내야 됐고. 긴급만 대답하세요. 40대 후반에 언니가 모든 걸 종주부 찍었단 말을 하는 거야. 새롭게 장사 쪽으로 완전히 그쵸? 붙인 거죠. 장사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판박이로 돌려버린 거예요. 판을 돌려버린 거라고요. 이거 이 판이 이렇게 있다. 40대 후반에 언니 다 돌려버린 거라고요. 40대 후반에 내 인생에 종지부를 새로 시작하겠다. 난 새로 태어났다. 만약에 언니가 김말자, 김순이라면 김순이라는 사람은 김말자로 이름까지 다 변경을 해볼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종지부로 바꿔버린 거야. 응? 근데 한번 물어볼게. 여자로서 어디까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줄을 세울 정도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뭔 세월? 줄을 세우는 손님들. 그 정도에는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을 언니가 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인덕이 있고 인복이 있어요. 언니가 인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복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요.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갖췄어요. 좋아요. 그렇죠. 두 개 다 갖췄다고. 그러나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돈이 본인이 나가 사회생활에 또 사람과 대인관계에 항상 앞장서는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언니 장사를 한다 치면 손님들이 언니 집에 그냥 저집 가서 오늘 회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뜨내기가 들어와서 언니한테 밥을 팔아주지는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긴급한 대답하셔. 크게 쫑알쫑알하면 내가 안 들려. 우리 집 법당도 아니고 지금 뭐 멀어 오라고 할 수도 없어. 성격대로 하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성격은 칼칼한 사람이 여기서 목소리는 적게 하세요. 그? 그러니 한번 물어볼게. 듣기 위한 거니까. 응? 여기서는 듣는 위주니까. 듣는 위주니까. 네. 근데 언니 인생 어쨌든 저렇든 종집을 찍고 나서 내 인생에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은데, 나쁠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3년 전, 2년 전부터 역으로 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언니가 역전시킨 것도 잘했다고 봐요. 응? 여자를 역전, 내가 아무 누구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오직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역전시킨 걸로 보입니다. 기모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죠. 응? 내가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조금 어디다 좀 보태서 지금 내가 내 손으로 혼자 내가 누가 도와준 게 없이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옆에요? 네. 친구 있죠. 친구들도 많고. 아니, 있고. 남자친구가 그 중에 챙겨주는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남자친구죠. 애인이냐고. 네. 애인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있네.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어쨌든 저렇든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사는 지금 의미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지금 장사하는 것도 재밌네. 아닌가요? 꼭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고. 그 옆에서 많이 힘이 되지죠. 의지가 되지죠. 아따, 더럽게, 더럽게 맑게 못 알아듣네. 진짜. 전라 사투리로.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잖아. 왜 토를 달아? 토 달지 마. 내가 달랐다는 뜻은 아니지만. 언니 마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을 때. 40대 후반에 내가 그랬잖아. 모든 걸 다 결정을 했다고. 직장이면 직장, 신랑이면 신랑, 애기면 애기. 다 결정을 했을 때. 여자로서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이야. 아무리 개참한 신랑이라도. 안 그래? 그렇잖아. 그렇죠. 그치? 그런 순간에 내 옆에서 내 친구 같은 애인이 있어줘서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큰 소리 치며 고를 수가 있고 내가 그나마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갖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많이 힘이 되죠.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언니가 돈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 사주는 원래가 말을 하자면 우리가 밭에 똥찌개 지고 살면서 그 밭을 일구라는 사주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밑바닥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듣네, 똑똑해서. 밑바닥부터 해도 그 사주가 밑바닥, 지금은 밑바닥이지만 내년은 또 밑바닥이 위로 올라오고 내후년은 더 올라오고 내후년은 더 올라와 내후년은 더 올라와요. 응? 그래서 여자치고 이미 억센 사주는 내 40대 초반에 다 끝났단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40대 후반에 모든 걸 결정했네. 틀렸으면 따지라고. 아니야? 아니 거의 마음 생각 정리나 이런 건 다 됐죠 이미. 그러니까 내 40대 후반에 우리 이제 점을 보잖아. 점을 보면 길을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여자치고 사주가 별을 달래, 서장이 할래, 경찰서장이 할래, 뭐 육군 사관학교 장교가 될래, 그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 정도, 여자가 그 정도면 진짜 센 사주 맞아요. 그게 내 40대 초반에, 후반에 이제 들어가면서 다 종집을 찍었다고. 우리가 신감을 센 사람도 너 군인 해라, 너 경찰 해라. 그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주 액땜하라고. 어? 그러니까 그 애 때문에 풍파는 거짓 지나갔단 말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순조로울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내 마음이 조금 한번 물어봐요. 한 번씩 내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자신은 충만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있긴 있죠. 있으니까 하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코로나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거지 뭐 앞으로.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가 있어도 언니 가게는 다른 사람은 가게는 팔이 날려도 언니 가게 팔이 안 날려요. 힘은 들었죠. 우리도. 그 힘 안 드는 사람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딨어. 무속인도 힘들어. 맨날 손님들 그 예약 전화 그 전화 상담 아니라 무속인도 힘들어. 그죠. 어쨌든 40대 후반 후반에 내 인생 종주부를 찍으면서 내 인생에 다시 50대를 지나가면서 역전에 도장을 찍을 거란 말을 한 거예요. 그니 앞으로 내가 올해 내년에 계속 좋아질 일이 계속 있지 나쁠 일은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게가 지금 두 개거든요. 네. 두 개 갖고 되나?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쪽 1호점 말하자면 동편마을 쪽에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또 아깝기도 하고 애매해요. 갖고 있으세요. 지금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줘도 되는 건지.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고 싶어요. 예. 네. 일단은 좀 연장을 한 상태긴 하거든요. 갖고 있으세요. 그게 이제 1호예요. 갖고 있으시라고요. 그렇게 터가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중간치로 보여요. 열 테이블도 안 돼요. 몰라. 작아. 중간치로 보여. 중간치로 너무 작은 것 쪽과 같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그 지금 이제 2호점은 큰데 조금 작. 근데 거기도 지금 생해서 그렇지 원래 터는 거기에 더 나아요. 거기도 줄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게 낫다고. 그 터를 갖다 왜 무식하게 넘기려고 그러냐고. 아 근데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긴 한데 주인이 좀 그게 힘들게 해서 빼버리려고 그랬지. 그래도 앞으로 향후 2년만 더 갖고 있으세요. 그럴까요? 이 가게가 또 앞으로 하나 더 낼 거거든요. 체인식으로 하나 더 낼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이건 장담해요. 그때까지 그 가게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그 돈을 까먹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도 그 주인이 텃세를 부리는 거지. 언니 가게 터는 언니를 좋아해요. 또요. 뭐 그냥 뭐 그게 다죠 뭐 거의. 내가 앞으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 될 것인가. 계속 잘 돼요. 될 것인가. 예. 뭐 또 우리 애들 뭐 큰 문제는 없나. 큰 문제. 큰 애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이가 엄마 성향하고 많이 닮았죠? 우리 아들이 굉장히 사회성이 좋죠. 엄마 성향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좀 조금씩 같이 닮았죠. 그렇죠? 이 아이가 동생들을 많이 챙길 거고 둘째가 약간 깍쟁이스럽죠? 근데 우리 딸이 지금은 제일 큰 역할을 하죠. 깍쟁이스럽죠? 어쨌든 깍쟁이인데 그러니까 깍쟁이스럽죠? 깍쟁이스럽지만 생각하는 것은 누구 못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10원을 갖다 떨어뜨릴 줄을 몰라요. 알아들어요. 미리 노후를 이 아이는 나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게 비치지가 않거든요. 둘이 다. 그 20대. 근데 이 아이는 벌써 노후를 노후를 갖다가 생각하는 아이. 큰애는 엄마 것을 보면서 더 대범하게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다 좋지는 아니 나쁘게 안 나오나 하나는 머리 쪽으로 좀 많이 아파라. 머리 쪽으로는 많이는 아프지만 그건 엄마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엄마가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나갈 부분이고 그것은 아들의 케어를 할 게 아니라 훗날에 지금 형이 케어를 할 게 아니라 아들입니까? 딸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아들 같은 딸이에요 걔가? 막둥이가요? 뭐 아직 걔한테는 어떤 우리가 사실 기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만 없이 커지는 얘는 문제 없이 커지되 우리 둘째가 얘를 책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지도 말은 맨날 그래요. 너 둘째가? 아니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둘째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 거니까 엄마의 걱정은 그냥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뭐 성공할 수 없냐 있냐 그거 앞으로 물어보러 다니지 마시고 장사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는 하려고 하죠. 응? 열심히는 하려고 하죠. 그쵸? 한 가지 그래도 아깝다면, 내가, 여군 사주에, 뭐 별을 다른 적에는 아니지만, 차라리 여군으로 확 가버려서, 여장교가 돼서, 뭔 말인지 알죠? 별을 달았으면 참 좋았을걸. 그건 아깝습니다. 여자로서. 응?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럼 장사에서 그걸 풀어나가세요. 장사에서, 아까 내가 말했죠? 똥치기부터 시작해라. 하셨죠? 했죠? 똥찌개는 이미 다 적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부터 아 더럽게 말 듣고 심하네 진짜 언니 같은 사람 저 먹고 정말 스타일이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지고 나가서 그래요. 시작해서 읽을 거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은 말이죠. 응? 듣고 싶은 말이죠 누구나. 그렇죠? 걱정거리 근데 여기 안 나오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서 언니가 아무리 여기서 나 앞에서 웃고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안 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억지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는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특별히 물어보고 싶고 뭐 이런 건 없죠. 그리고 고기가 맛있어요. 네, 우리 집은 맛집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점을 보면서 입으로도 점을 봐요. 먹는 걸로도 봐요.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그리고 또 손님들은 언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좀 손님들을 찾아와요. 잘 놀죠 제가 손님들하고. 잘했어요.
아무튼 뭐 특별한 적기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큰 문제만 없었으면 문제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사고 수가 비치니까 한 번 정도는 사고 조심하세요 가게에서. 내년 정도에 사고. 주방 쪽으로다가 불 쪽으로다가 항상 하재. 아. 사고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빠져? 우리 딸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다 그래. 우리 딸 보고 반긴데 내 거 안 갖고 와서. 우리 딸이 기도 맨날 기도 다니거든 이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픈 아이 그렇게 속썩이지 않을 거예요. 네. 딸 잘 낳았습니다. 둘째 딸 그리고 큰 아이도 정말 엄마 생각하는 아이고 대범해요 생각보다. 그러니 엄마 아들 새끼들 많네요. 파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 요 경찰서장이 됐으면 참 좋을 뻔한 여자. 말 여기 조곤조곤 하지 말고 성격도를 하라고. 아니, 여기서만 그래요, 지금. 그쵸? 내가 이긴 거지? 가라. 잘 가요. 잘 가세요. 네.